의정부 녹양동에 아이들의 행복을 키워주기 위한 꿈의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어린이들이 모여드는 이곳 녹양동 그곳이 알고 싶다를 주제로 한 꿈의 학교 개교식이 진행되는 의정부 녹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사회적협동조합 생각의 숲이 함께 만들고 녹양동 마을복지와 연계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행복한 아이들이 되려면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찾는 그런 행복을 아이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이 꿈을 크게 가질 수도 있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온 마을이 함께 힘을 내서 또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며 또 지켜보며 함께 손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 8회 진행되는 프로그램 속에서 녹양동의 보물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동생들을 만나는 그런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오늘 개교식이라서 무엇을 할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휴일인 토요일이지만 아이들의 모습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개교식에는 마을 어른들이 함께해 참여한 어린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첫 수업 김현순 선생님의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한껏 이끌어냈습니다. 어린이들은 조별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열며 첫 만남의 어색함을 지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녹양동 마을 탐방 꿈의 학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긍심을 갖고 또 한편의 역사를 만들어갈 다음 세대를 응원하며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